오늘의 산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시작해 홍육폭포와 일명 칼바위 능선이라고 불리는 공룡능선을 지나 신불산 정상에 오르고 억새를 감상한 후 원점 회귀하는 코스인데요. 영남알프스,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며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만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신불산은 해발 1000m 이상의 9개 산 중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복합 웰컴센터 주차장에서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는 두 사람. 산행을 시작한 지 15분 정도 됐을까요? 새 이정표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신불산 공룡 능선 자락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30여 미터 높이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홍류폭포입니다. 작은 선물과도 같았던 홍류폭포를 지나고 편안했던 산행도 잠시,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이대로 계속 오르막길이라고 말씀이시잖아요. 한 시간 걸어야 돼요. 한 시간. 홍류폭포에서 신불산 공룡 능선까지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가파른 계단과 바위 오르기를 반복할 생각을 하니 범준 씨, 벌써부터 발걸음이 천근 만근이요.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요. 와, 범준 씨 이제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칼바위 나온 것 같습니다. 야, 공룡 능선 과연 어떨지 기대됩니다, 진짜. 10초 후에는 시야가 빵 뚫립니다. 드디어 영남 알프스 신불산 산행의 백미로 꼽히는 구간에 다다랐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 와. 야, 한번 멋지다. 보겠습니다. 야, 공룡 능선입니다. 일명 칼바위 능선이라 불리는 신불산 공룡 능선. 능선의 날카로운 바위길 모습이 마치 공룡의 등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와, 정말 금방이라도 거대한 공룡이 꿈틀대며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선생님? 보이는 게 다 길이죠. 에? 칼바위, 그 유명한. 아, 일로 가요? 공룡 능선 칼바위. 이리 봐도 낭떠러지, 저리 봐도 까마득한 벼랑이 이어지는 이곳을 지나간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만 가면, 네. 통과하면 우리는 엄청 친하게 될 수 있어. 잠시만요. 아니, 지금도 친해요. 뭐 자꾸 친해지려고 하세요, 선생님. 아, 더 친하고 싶다니까. 잠깐, 다리가 좀 후들둘해서 지금 저, 이야. 여러 개의 1000m급 봉우리들을 품은 영남 알프스에서도 가장 험하고 긴 능선을 자랑하는데요. 그저 두 손과 두 발을 이용해 조심스레 능선을 타는 게 관건. 칼바위에 오르면 눈앞에 펼쳐진 영남 알프스의 절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산 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운 가을 단풍들이 눈에 들어오고 신불산 정상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룡 능선에서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약 500m 남짓. 공룡 능선에는 위험 구간이 많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동행하거나 안전하게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마지막 바위 구간을 지나 평지로 되어 있는 신불산 정상에 다가가는 두 사람. 야. 신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예! 우! 해발 1159m의 신불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남 양산시에 걸쳐 솟아있는 산으로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올라올 때 황금물결 하셨는데 아니, 대체 그 물결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황금 물결 찾아, 네. 지금 가야죠. 출발합시다. 아, 또 갑니까?
아,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동네 뒷동산도 아니고. 다 한꺼번에 볼 수 없죠. 네. 나누 보기 주기하여 네. 응, 분할해 놨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황금 물결을 만나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긴 곳은 간월재인데요. 신불산 정상에서 간월재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야, 여러분들 진짜 그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고, 야, 정말 빠져들지 않습니까? 가을의 향기가 그냥 확 오네요. 정상에서 간월재로 가는 길은 완만하고 아름다운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을 산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숨겨놨던 황금 물결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와! 서프라이즈! 야! 자, 드디어 황금 물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가을이면 황금꽃을 피우며 장관을 이루는 억새가 바로 그 주인공. 오늘 산행 코스 중 하이라이트 되겠는데요.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 간월재 일대에 펼쳐진 억새 군락은 이곳만의 특별한 풍광을 선사합니다. 신불산의 가을 비경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억새는 간월재뿐 아니라 신불산 억새평원, 사자평원 이렇게 총 세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시간. 석양과 함께 금빛으로 바뀌는 이곳의 억새밭 풍경도 일품이라니 눈과 마음에 담아가는 것도 좋겠죠?